35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으로 상수 AB 값을 구하여라. 계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이게 나왔지? 항등식이 되도록, 항등식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개야. 계수 비교랑 수치. 계수 비교는 말 그대로 계수. 숫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은 한번 보자. 그럼 첫 번째 계수 비교법을 한번 풀어보자. 계수 비교법. 이걸 이제 말 그대로 계수 비교야. 그러면은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럼 3x 플러스 3은 ax 마이너스 bx 플러스 a 더하기 b. 여기 x의 계수가 뭐냐? x의 계수가 5x잖아. 여기는 a 마이너스 b 가로 x지. 근데 지금 뭐냐? 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5하고 a 마이너스 b가 같아야 된다고. 그거 비교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와. a 마이너스 b는 얼마다? 5다. 두 번째를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수끼리 같아야 돼. 상수. 요거. 3하고 요기 a 플러스 b. 이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지. 계수를 비교하니까. 그래서 식이 뭐가 되냐? a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다. 아, 그래서 요두개 비교, 그러니까 계수를 비교해가지고 식이 나왔다 이거지. 연립 방정식. 그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요두 개를 a 빼기 b는 5, a 더하기 b는 3. 그러면은 가감법. a랑 계수가 같잖아. 1, 1. 그럼 두 개를, 아, 또 b랑 마이너스 b랑 b, 이건 또 다르네. 그럼 더하면 되겠다. 두 개. 두 개를 더하면은 a 더하기 a 하니까 2a가 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b 더하면 없어지겠지. 0이 되고, 5 더하기 3 하면 8이 되지. 8. 그 양변 2로 나누면 a는 4네. a는 4. 그럼 a가 4면은 b는 얼마가 돼야 3이 되냐? b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a는 4, b는 마, 이게 답이 되는 거야. a는 4하고 b는 마이너스 1. 이게 답이다, 이게. 이게 계수 비교법으로 푼 거야. 그럼 이거를 만일에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자. 그러면 두 번째 수치 대입법,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자. 수치 대입법은 뭐냐면은 아무거나 그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된단 말이야. 숫자를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된다 이거지. 그래도 만족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그러면은 뭘 대입하는 게 편하겠냐? 요식에서. X에다가 뭘 대입, 뭐, 0을 넣으면 좋겠지. 0. 0 집어넣으면은, 그 0을 아무나 집어넣으면 상관없다는데 0 집어넣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는 거야. X에다.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5X는 0이 돼버리지. 0. 그 더하기 3만 남네, 좌변은. 그럼 3만 남고, 3은.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은. 0. 그럼 다 없어버리지. 곱하기 0이니까 없어지고 남는 거는 a 더하기 b네. 아, 그래서 3은 a 더하기 b. 아, 식이 하나 나왔네. 자, 하나 더 나와야지. 그 다음엔 x에다가 뭘 넣을까?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뭘 넣을까? 1 넣자. 1. 1이라든가 마이너스 1 넣으면 편하겠지. 그럼 x에다 1 넣어. 1 넣으면은 여기는 5 더하기 3이 되네.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넣으면 5 더하기 3이지? 그럼 8이 된다. 8은 x에다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a 빼기 b가 되지. a 빼기 b가 되고 뒤에 더하기 a 더하기 b가 있지. 그러면은 없어져 버리네. 마이너스 b 플러스 b. 아, 그러면 뭐가 되냐? 8은 2a가 되지. 8은 2. 아, 그럼 a는 4가 나오네. a는 4. 그 b는? 그러면 위에 식에다 에다 4 집어넣으면은 4에서 b를 떼서 3 나와야 되잖아. 그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지? b는 마이너스 1. 아,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보니까 답이 여기랑 요거랑, 그러니까 계수 비교하는 거랑 수치 대입하는 거랑 답이 똑같이 나온다. 당연히 똑같이 나와야겠지. 이게 계수 비교랑 수치 대입이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자. 가로 2번. 가로 2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 더하기 a, x 마이너스 1 더하기 b다. 계수 비교, 뭐 처음에 계수 비교법으로 풀어보자. 자,
자, 우변을 전개하여 정리함. 이거 개수를 비교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 이거. 비교가 되려면은 양변에 간단하게 나와야 돼. 좌변하고 우변이 간단하게 나와야 비교. 이건 지금 간단하게 안 나왔잖아, 이거. 그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동량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야 돼. 동량 계산하려고. 전개. 그러면 전개하면은 좌변은 똑같고 우변. 우변은 전개했지. 그러니까 전개를 해가지고 묶은 거야. 그러니까 내림차순으로 썼지.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래서 2차 x에 대한 내림차순. 그래서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왔지. 2차, 1차, 상수. 좌변도 마찬가지. 좌변도 2차, 1차, 상수지. 이렇게 해놔야 이제 비교가 되겠지.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으면은 항등식이다. 자, 그래서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x 제곱하고 요 x 제곱은 계수가 같잖아. 그러니까 비교 안 해도 돼. 비교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여기는 1차항 보자. 마이너스 x, 그다음에 a 플러스 2x. 아, 계수 비교하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a 마이너스 요거 그러면 여기 뭐랑 같아야 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상수하고 같아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뭐랑 같아야 돼? 2랑 같아야 된다. 2랑. 그래서 요두 개를 연립한다 이거야. 에이 참 연립한다. 그럼 요거 연립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를 이항시키면 되지. 이항시키면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뭐가 되냐? 1이네, 1. 그럼 A가 1. 그럼 B는 A에다 1 집어넣지, 1. A에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B 더하기 1은 2가 돼야 돼, 2.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없어지. 그럼 B는 2만 남네, 2. 그래서 답이 A는 1, B는 2가 나온다. A는 1, B는 2. 이게 계수 비교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수치 대입을 해보자. 수치 대입. 그럼 수치 대입법을 한번 풀어보자. 수치 대입법. 그럼 수치 대입법은 어떻게 푸냐? 수치 대입. 그러면 저 문제를 요 문제. 자, 요거를 수치 대입을 하면은 야, 이거는 수치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집어넣더라도 상관없어. 그렇지?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요식을 쫙 보면은 어떤 거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조금 편한 걸 집어넣어야겠지. 편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x는 0. 그치? 그다음 x는 1. x는 마이너스 1. 뭐 대충 이런 거 집어넣는다고. 이런 거 집어넣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지. 요거죠, 요거.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편해? 1 집어넣으면 편하지. x에다가 1을 딱 집어넣으면 되게 편해. 00이 돼버려. 그치? 1 빼기 1이 되고, 여기도 1 빼기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수치 대입할 때에 요거는 필수다 이거야. x에다 1 집어넣어. 아, 물론 다른 거 집어넣어도 답 나온다. 근데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굉장히 편한 게 나오지. 굉장히 편한 게 나온다. 그래서 먼저 x에다 1을 집어넣어. 그 수치 대입. x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한다. 아, 문제를 써야겠다 여기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x 마이너스 1 더하기 b다. 이렇게 있으면은 요식에다가 수치 대입하자. 뭘 넣는다고? x에다 1을 집어넣는다고. 1.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도 1 집어넣는 거야. 1.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빼기 1이지. 그러니까 1 빼기 1 더하기 2가 되지. 좌변은. 좌변 더. 그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돼 버리네.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 돼버리지. 그럼 남는 건 뭐야? b네.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1 빼기 1도 없어지고 그럼 b는 2가 나와네. b가 2. 아, 굉장히 쉽게 나오지. b가 2. 자, 1을 집어넣는 순간 b는 굉장히 쉽게 나왔고 b는 2가 나왔고 그다음에 뭘 집어넣는? 0 집어넣으면 편하겠다. x에다 0. 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x에다 0 집어넣으면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잖아. 그럼 0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좌변에 0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0.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지. 2만 남네, 2. 0 집어넣으니까. 00 집어넣으면은. 그다음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고, 더하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빼기, 0 빼기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 A 곱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 B 위에서 구했잖아, 2라고. 아, 그래서 B를 지우고 2를 쓰자, 2. 2를 쓰는 거야, 2. 그러면 요거를, 아,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 아, 그러면 A는 1이 나오네. A는 1. 그렇지. 1 더하기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A는 2, B는 1이지. 그 그러니까 똑같지. 답은 똑같지. 그러니까 수치 대입으로 푸나 계수 비교로 푸나 똑같다. 근데 수치 대입을 할때 중요한 거 요걸 보는 거 요거. 그래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뭐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를 00으로 만들어 주는 게 수치 대입에서 핵심이다. 핵심이다. 자, 이런 문제 더좀더 해보자. 가로 2번. 아, 가로 2번. 가로 3번이지. 가로 3번. 요거를 계수 처음에 계수 비교로 풀어보자. 계수 비교법. 계수 비교법으로 풀려면은 계수 비교법으로 풀려면은 동류항 계산을 해야 돼. 동류항 계산.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2차항, 1차항, 상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야지, 전개. 전개하자. 이걸 전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다음에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겠지. 그다음에 2차항 나왔네. 2차항 x 제곱이 있고 그러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겠지. 그다음에 이제 1차항 나왔지. 1차항 뭐냐?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ax. 그래서 요거를 x로 묶어. x로 묶으면은 a 마이너스 2가 되네. 그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고 그게 뭐랑 같다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랑 같다고. 아, 그러면 이제 이거 계수 비교해야지. 계수 비교. 그럼 계수 비교 하려면은 이거 저기 x제곱은 계수 1, 1 같잖아.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 1차항. 요거. 마이너스 4x랑 이렇게. 그러면 요쪽은 마이너스 4x고, 만사 요거는 a 마이너스 2x고, 그럼 시계가 나와줘. 뭐냐? 마이너스 4하고 a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돼. 아, 시계가 나왔네. a 마이너스 2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시카 나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요 상수 같아요. 상수. 이게 다 상수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다 상수야.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되냐? 7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아, 시계 나왔지. 그럼 요 2항 시키면 뭐가 되냐? 결국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6이 된다. 6. 아, 나왔다. 그래서 식두개 나왔다. 식두 개. 아, 참. 그러면은 요거는 그 마이너스 1을 2항 시키지. 2항 시키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 2항 시키면 플러스 2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2를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2를.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B는 6이 되지. 그럼 B는 얼마? 4네 4. 아, 그래서 답이 나왔네. A는 마이너스 2, B는 4. 요게 계수 비교야. 요게.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게 계수 비교다. 그럼 수치 대입 한번 볼까? 수치 대입. 이번 수치 대입. 그럼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자. 수치 대입법. 아, 아까 문제가 이거였지? 문제가 저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에, 아 이거 플러스 아 a가 앞에 있구나. 아, 참. 플러스 a 아 이거 쓰면 안 되지? 아, 어디 갔냐,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자, 이걸 밑에다 쓰자. 밑에다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 더하기 b란 거였잖아. 이거. 요거를 수치대입법으로 풀면은 이거는 이거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대입 저 비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치대입은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x에다가 적당한 걸 대입을 해서 풀면 돼. 그러면은 주로 넣는 게 뭐냐?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1. 주로 이런 걸 넣는데 수치대입법에서는 좀더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수를 하나 넣어준다. 뭐냐 이런 거. 크, 엄청난 힌트가 나왔지. 그럼 x에다 뭘 넣으라는 얘기야? 1이지 1. 왜냐? 1을 집어넣어버리면 다 0이 돼버리잖아. 00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1을 꼭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아, 그런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수치대입.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어야 돼. 그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4 더하기 7이 되네. 좌변은. 그다음에 1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0이 돼버리지. 1 빼기니까 0, 0 남는 거는 b네. b. 그러면은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 7을 더하면 4지. 아, b는 4가 나왔네. b는 4가 나왔다. 자, 두 번째.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을까? 0 집어넣는 게 편하지. 0. 0을 대입을 한다고, 0. 그럼 0을 대입하면은 그 여기다가도 00 넣어야 돼. 그럼 여기다가 0, 0 집어넣으면 0이 되고 7만 남지. 그럼 7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네. 1이 되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고 b는 아까 4였지. 4. b는 4. 그러면 나오겠네. 그러면은 7은 1에다가 4 더하면 5. 5 빼기 A다. 5 빼기 A다. 아, 그러면은 B가 4. 그러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B는 4, A는 마이너스 2. 다 똑같지? 이렇게 푼다, 이렇게. 이거 수치대입법하고 계수비교법 하는 법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가로 4번 보자. 자, 이거를 수치대입 계수비교 해야 되네. 이거 저기 3차식이지? 3차식. 3차식.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계수비교 하려면은 계수비교. 이거를 계수비교법으로 풀려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야겠지. 그럼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 이 상태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 전개해야 된다. 아이고, 전개하는 게 만만치가 않네. 자, 요거 전개하자. 그러면은 x를 짠짠짠 세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가 되네. 그다음에 1을 곱해줘야 돼, 세 번. 곱해주면은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된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있네. 그럼 x제곱으로 묶으면은 a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bx x로 묶으면은 a 더하기 bx에다가 b를 더하는 거다. b 이게 되겠지 이거. 아, 이거랑 비교하는 거야. 이거 이거랑 뭐랑 요거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랑 같은. 지금 항등식 구하는 거야. 항등식. 그럼 항등식이니까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아야 된다고. 아이고, 같으려면은 야, 그러면 x세제곱 어차피 같잖아. 안 봐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x제곱이 없잖아. 여기 x제곱이 있네. 그치? x제곱. 여기 x제곱이 없네. 그 무슨 말이냐? 이건 x제곱에 대해서 0이란 얘기야. 0. 그러니까 0은 그러니까 0x제곱이지. 0x제곱. 그러니까 0 곱하기 x제곱은 a 플러스 1의 x제곱이랑 같다. 즉, 아, 식이 나왔네. 식. 첫 번째 식이 나왔네. 뭐냐? a 플러스 1은 얼마가 돼? 0이다, 0. 그치? 0이다. 아, 식이 하나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거. 그참 A가 나왔네. 그래서 A가 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수치를 비교하자. 요거 1차 항. 요거 X하고 요기 1차 항. 요거. 요거 같잖아. 그러면은 X랑 A 플러스 BX랑 같다고. 그러면 X의 개수는 1이잖아. 1. 딱 따라서 뭐가 되냐? 1은 A 플러스 B다. 1은 A 플러스 B다. 아, 식 하나 나왔지. 그치. 그래서 식이 뭐가 돼? 식이 첫 번째, 두 번째, A 플러스 B는 1이다. 아, 그럼 답 나온 것 같은데? 나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할걸 그랬나? 세 번째 제일 쉽네. 플러스 2 플러스 B. 아, 그냥 B가 2가 나와버리네, 저기서. B는 2. 그치. 그 상수는 그냥 B만 나오네. 그래서 답이 나왔네. A는 마이너스 1, B는 2.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개수 비교야. 양쪽을 비교를 하는 것. 전개를 해서. 그럼 수치대입법으로 풀어요. 수치대입법. 수치대입법.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보면은, 아, 그러면 전 문제를 똑같이 써보자. 똑같이 쓰면은 뭐가 되냐? X제곱 더하기, 아, 세제곱이지.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X 플러스 1.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럼 이거를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풀 건데, 수치대입법. 이거를 수치대입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 뭐냐? 아무튼 수치대입할 때는 뭐뭐 집었느냐? X는 0, X는 1,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근데 딱 보면 이거 딱 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나가 하면 또 틀려. 왜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다 0이 돼 버려. 다 남는 게 없어. AB가 남아야 되거든. 뒤에 말에 여기 뭐 A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지. 근데 이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다 0이 돼 버려 다. AB까지 안 남아 버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다 0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된다. AB가 안 남아. 그럼 뭐 집어넣냐? X가 0 집어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0. 0 집어넣자. 0 대입해. 0 집어넣으면 0, 여기다도 00 집어넣는데, 그러면 2만 남네, 2. 자, 2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만 남지. 그럼 1 곱하기 가로. 00 집어넣으면 B만 남지, B. 아, 그러면 B가 2가 나왔네. B가 2가 나왔네. 자, 두 번째. 1을 집어넣자, 1. 그럼 1을 대입해.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2지. 그럼 4네, 4. 4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고, 곱하기 가로 1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된다. 근데 B는 아까 2가 나왔지. 그러면 지우자. B에다가 2를 넣고 2를 넣고 아, 그다음에 양변 2랑 4니까 약분해서 2로 쓰자. 2. 약분해서 2. 그럼 뭐가 되냐? 여기는 2가 되고 2는 A 더하기 3이네. A 더하기 3.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2가 나온다. 이게 수치대입으로 푸는 거다. 수치대입. 이렇게 하는 거다. 나머지 문제 또 계속 풀어보자.